국내외에서 K 콘텐츠가 대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해당 기업들의 인사이트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콘텐츠리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서울의 봄 보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개봉한 지 3일 동안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박스오피스 1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투자 배급을 맡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과 관련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2,6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5억 원을 기록해주면서 전년 대비는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작사 SLL 중앙의 유통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제작사인 위베 작품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 자체도 개선될 것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24년도의 실적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도 16% 증가분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내년보다도 본격적인 실적은 25년도부터 보여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실적 기간 조정과 목표 배수 변경으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해줬는데요. 2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1%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15,12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치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서울의 봄에 반응이 굉장히 핫했는데 오늘 예상치 결과 두 자릿수 이상 상승 전망되고 있습니다. 11% 오름세 보인 16,98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주 보도록 할 텐데요. FNC 엔터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62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5% 현재 하락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적자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매출 기중을 봤을 때는 음악 사업이 46%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매니지먼트 사업이 27% 그리고 로열티라던가 팬 미팅 부분도 24%의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아이돌 판매 앨범들의 수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향 공연이 작년에는 집중돼 있었지만 올해는 해당 부분에서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를 기대해 볼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새로 출시한 앰퍼샌드1 신인 보이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KBS에서 진행하고 있는 혼례 대첩이 이 종속회사인 FNC 스토리가 직접 제작하고 참여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에 FNC 킹덤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Not rated로 제시를 해줬는데 일단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C 엔터 전장에는 2.5%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550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치 결과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8%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6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